3부 강의,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19장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라고 하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도 우리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 뭐, 정상 뭐할때 그런 상, 대략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 이렇게 바로 직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간단하게 말 그대로 방정식인데 미분항이 들어간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이 상미분 방정식을 한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페이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페이저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봤던 회로 중에 RC 회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VS 뭐 소스 전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인데요. 여러분 이제 회로 이론에서 좀 공부를 하셨겠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전원과 그 다음에 저항 R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옴의 법칙 같은 거,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도 배우셨죠? V는 IR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옴의 법칙을 배우셨을 텐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 소자들을 새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캐패시터 C인 건데, 캐패시터라는 것, 뭐 여러분 전자기학에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에서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캐패시터는 축전기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말로. 전하를 축적하는 그런 소자예요. 그래서 그냥 큰 쇠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전자기학에서 여러분 요즘 계속 쇠판, 뭐 쇠판에서의 전기장 이런 거 공부하셨을 텐데 아마 큰 쇠판이에요. 그래서 쇠판이 두 개가 근데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평행판 구조를 보통 갖고요. 얘가 이제 그럼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느냐. 전원에다가 이제 캐피시터를 두고 소자를 딱 연결을 하면 이 전원이라는 거, 그즉 뭔가 전기적인 이런 압력을 가하는 전압원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죠. 전류 I. 전류 I가 흘러나와서 전류라는 게 뭐예요? 전하의 이동이잖아요. 전하들이 쭉 흘러들어와서 축전기에 쌓입니다. 축전기에 쌓이면요. 여기 쌓인 전하들이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양의 전하들이 나왔다고 치고요. 말이 그렇지만 전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전자들이 이렇게 나온 것들인 건데 여기 이제 전자들이 쌓이면은 그 전자들 때문에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오면서 요걸로 인해서 땡겨서 양의 전하들이 이제 땡겨지는 내지 전자들을 밀어내는 그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들이 이 축전기에 충분히 쌓이면은 마치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탱크에 이제 전자들이 꽉 차면은 더 이상 이제 전자들이 흘러올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전류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흘러들어올 수 있는 전류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그게 이제 축전기에서의 어떤 전류의 모습이에요, 대략적으로.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옴의 법칙을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확장, 변형하는 그런 느낌으로, 엄밀하게는 이제 페라데이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 텐데, 그 수식과 관련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수식을 우리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 캐패시터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게 전하가 쌓인 전하량 Q equal 전하 용량 C, 캐패시턴스라고 하죠. 전하 용량. 캐패시턴스라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 어떤 단어들은 그 원어 용어를 들으면 오히려 연상이 더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이 번역어 전하 용량이라는 번역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동일 전압 대비 얼마나 전하가 잘 쌓이는지의 그런 용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캐파 용량, 캐패시턴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Q는 CV 이런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저 캐패시턴스와 관련해서 이 V가 이제 전압인 거죠. 그리고 Q가 전하량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회로에서는 뭘 알고 싶어요? 전원은 주어졌고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저항도
그뭐 저항띠 읽어가지고 원하는 전화 그 저항 양을 가진 전화 달아놨고, 그러니까 R도 알고 C도 우리가 캐패시터 소자 갖다 쓴 거니까 캐패시턴스도 알고 있습니다. C값도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 전류 I를 모릅니다. 그래서 I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I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제 I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을 우리가 수식을 만들 때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요그이 뭐죠? 키리오프의 법칙으로 이쭉이 회로에 대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생각하면은 VS가 이제 전원인가 되는 거니까 보호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전압 강하,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는 IR,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하가 VC, 이렇게 쓰고 equal 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키리오프의 법칙. 키리오프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게 페러데이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 그건 전자기학에서도 상세한 건 배우시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 VC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캐패시터의 전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다시 쓰면은 양변을 미분하면은 그 Q, DQ, DT equal C, DV, C, DT 이렇게 쓸수 있는데, DQDT 시간에 대한 전하의 양, 변화량은 뭐냐? 얘가 equal 전류거든요.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 equal 전하량의 변화거든요. 전하량의 변화율. 이렇게 쓸수 있는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이 지금 잠깐 위치를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두면은 이두 식을 이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첫 번째 식이랑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이랑 식이 두 개가 되는데, 이두 개의 식을 합쳐버리면요. 그래서 요게 이제 dqdt 전하 흐름 i니까, 이거를 요 부분을 여기다가 싹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vs 플러스 cdvcdt, 근데 cdvdtr 하면 그러니까 r을 여기다가 r 앞으로 가져와서 rcdvcdt 이렇게 쓰고, 플러스 vc equal 0 이렇게 쓰면 이제 식이 하나가 됐죠. 여기서 지금 미지수는 남은 게 뭐냐면은 VC가 이제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미지수가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의 미지수에 대한 항이 이제 그냥 어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항들은 주로 그냥 그 자체 미지수 X가 있거나 아니면 뭐 X의 제곱, 뭐 X의 삼승, 뭐 그런 그 지수함수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사인 x 등등 뭐 이런 게 있거나 했죠. 근데 보통 여러분 방정식에서 사인 x 플러스 y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풀거나 뭐 많이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 역함수 등을 써서 정리한다던가 이항한다던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미분 그 미지수에 대한 미분항이 포함되는 그런 방정식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방금 뭐 사인이 들어간 경우 뭐 역함수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분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거를 다 풀어내면서 이항을 하고 뭐 역함수를 쓰고 하는 것처럼, 미분에 대해서 풀어내려면 결국은 적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류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기본적인 어떤 예시, 하나의 예시를 통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개념이 어떤 건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어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은 미지수가 i라며 왜 갑자기 미지수가 vc로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vc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그 구한 vc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vc로부터 바로 i가 계산이 되는 거죠. 사실상 i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관련된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적분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좀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 미분방정식을 다양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3부의 강의는 전부 3부는 그래서 미분방정식의 풀이와 관련된 얘기예요. 미분방정식의 풀이. 풀이법. 그래서 19장은 좀 뭔가 그 이항 등등 쓰는 그런 좀 해석 뭐 뭐랄까요? 해석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이 20장도 마찬가지 뭐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좀 익숙한 느낌으로 이항하고 정리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방식의 풀이법입니다. 이항하고 정리하고 하고 적분하고 등등을 해서 풀어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튼 풀수 있는 미분방정식의 종류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모든 종류의 미분방정식을 다 동일한 어떤 틀 안에서 풀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 다양한 미분방정식을 풀수 있게 해주는 더 확장된 어떤 방법론인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20장에서 라플라스 변환. 입장에선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건 사실 미분방정식 풀이에만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에요. 더 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변환, 어떤 수학적 변환이라는 그 새로운 개념과 함께 공부를 할 거고,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나중에 응용수학에서 푸리에 변환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텐데, 응용수학에서 푸리에 변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가 이제 또 열리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학기 3부 수업에서는 미분방정식의 풀이와 관련돼서 그 일환으로 이제 쓰이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응용수학 푸리에 변환으로도 이어지고 또 제어공학 등등 신호처리, 응용수학 요 내용은 신호처리로도 가고 이게 제어공학 등등으로도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될 텐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학기는 미분방정식 풀이와 관련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풀이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미분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에 대한 개념, 미분방정식의 해. 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갖느냐, 어떤 형태로 도출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걸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라는 게 솔루션인 거죠. 솔루션, 해답. 이 솔루션인 건데 이 먼저 그해 모양을 이해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수. 그래서 미분방정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지수는 이제 미지수라고 쓰겠어요. 제가 수라는 거에 따옴표를 쳐놨는데 미지수는 VC죠, VC. 근데 VC를 지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항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VC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축전기, 캐패시터의 전압인 거잖아요. 축전기의 전압이라는 건데 이 축전기의 전압이라는 게 시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축전기의 전압이 뭔가 이게 시간에 대해서 축전기의 전압이 뭔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즉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사실은 미지수가 아니라 미지 함수예요. 미지 함수. 여러분 일반 방정식에서는 미지수지만 미분 방정식에서는 미지 함수인 겁니다. 미지 함수. 미지 함수니까 당연히 해도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 VC. 얘가 이제 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지 함수다. 이걸 먼저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라는 거, 해가 되는 함수가
무엇에 대한 함수냐? 이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19장에서 보는, 뭐, 19장, 20장 등등에서 보게 되는,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분방정식을 보게 되는 미분방정식의 종류들은 대부분 다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예요. 단일 변수 함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들의 입력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건 대부분 시간에 대한 함수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자기학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다중변수, 다변수 함수들도 있거든요. 다변수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다 공간에 대한 함수예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막 컬, 뭐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그게 이제 미분 기하학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에서의 미분 등등에 대한 거막 배우셨을 텐데 공간은 1차원이 아니잖아요. 3차원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니까 이제 x, y, z 뭐이 공간 안에서 모든 점에서의 어떤 뭐 전기장의 변화, 시간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표현을 할 때, 뭐 e, x, y, z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e라는 전기장이라는 것도 함수로 생각할 때그 함수의 독립 변수들이 그러니까 함수의 입력 함수의 입력들이 3차원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보통 편미분 이렇게 되고, 그죠? 편미분이 들어가는 항이 있는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이겠죠? 얘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partial 이라고 해가지고 PDE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학기 배우는 거는 단일 변수 함수에 관련된 미분 방정식 변수 하나, ordinary 평범한 뭐 이런 왜 굳이 뭐 single variable이라고 single variable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이름을 명확하게 안 짓고 ordinary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ODE가 되는 겁니다. 간혹 근데 문제에서 이 시간에 대한 함수 꼭 이제 dt 뭐 이런 게 아니라 dx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는 기호를 그냥 x라고 다르게 바꿔 썼다 되지 1차원 공간에 대한 함수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번 학기 3부 강의에서는 단일 변수 함수에 대한 미지 함수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가 어떤 형식을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해가 어떤 형식을 갖는지, 그리고 이 해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지 함수인데요. 미지 함수. 다시 VC, T에 대한 함수 VC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T에 대한 함수 VC를 아까 쓴그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해낼 때요. V-VS 플러스 RC DVC DT 플러스 VC 이퀄 0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서 이 식을 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도출이 되는 해가 해 함수가 있을 때 시간 t에 대한 아이고 c t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얘가 그러면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뭐뭐 뭐 사실 이런 모양 뭐 이런 갖는다든가 할 텐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VC에 여기에 대입하는 거를 가져와 보면요. VC가 예를 들어 뭐 E에 AT다. 뭐 이런 함수라고 대충 생각을 해봅시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요. 얘를 미분하면 DVC, DT를 하면 A, E에
AT승이 될 거잖아요. 근데 2의 AT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알파라는 어떤 상수가 붙어 있다 치더라도 알파는 실수 공간의 어떤 상수다 뭐 이렇게 쓸수 있을 텐데 이런 알파라는 상수가 붙어 있어도 미분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상수항은 미분하면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적분을 할때 이런 임의의 상수가 붙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방 정식을 풀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거꾸로 적분을 해가지고 미지 함수를 계산을 보통 해내게 되는데 적분 과정이 거의 꼭 들어갑니다. 적분 과정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적분 과정에서 이 적분 상수에 해당하는 항이 보통 붙어요. 그럼 적분 상수가 붙었으면 얘가 미지수잖아요, 계속. 얘는 무슨 값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죠. 완전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지함수 이 미분방 정식에서의 미지함수의 완전한 해그 끝까지 해를 다 구하려면 최종 해를 구하려면은 이 적분 상수 값을 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적분 상수 값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VCT가 T equal 0 같은 어떤 특정, 뭐꼭 T equal 0이어야만 하는 건 아닌데 보통은 대부분 T equal 0인 그 시작 시점에서의 시작할 때의 초기 값. 이런 걸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값을 알면 VCT equal 0 이걸 알면은 T equal 0일 때 이게 얼마다, 뭐 베타다 이러면은 적분 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 상수 같은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기 위해서 초기 값, initial value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시간에 대한 초기 값이면 initial value고요. 만약에 t가 아니라 이게 x였다면은 x라는 어떤, 근데 뭐 x equal 0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위치에서의 값, 그 위치에서의 VC 값을 알려줬다, 뭐 함수 값을 알려줬다 그러면은 얘를 경계 값이라고 부릅니다. Boundary value. 그래서 초기 값 내지 경계 값을 알아야만 결국 최종적인 해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가 어떻게 도출된 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미분방 정식을 아, 다 풀었구나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방 정식의 해는 미지 함수, 이 함수를 풀어내는 건데 다 풀어낸 함수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분 상수, 미지의 적분 상수까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초기값과 경계값이 초기값 또는 경계값이 주어져야 된다. 독립 변수가 뭐냐에 따라 그이 미지 함수의 입력 변수가 뭐냐에 따라 초기값 내지 타임 t일 때에 대해서는 초기값 어떤 경계 어떤 그 공간 xyz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계값 boundary value 이런 게 주어져 있어야 전체를 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그 마치 여러분 다차 함수 가지고 고차 함수, 고차 방정식 계산하실 때도 x의 n승 뭐 이렇게 등등 하잖아요. 미분 방정식도 고차 미분 방정식 내지 n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d, 자 x라고 dv 일단 계속 v를 쓸게요. d의 n계도 미분에 뭐 이런 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n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n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려면 적분을 n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러면 적분할 때마다 뭐가 붙어요? 적분 상수도 여러 번 생기는 거죠? 여러 개. 그러면은 초기값도
여러 개, N개 사실 알아야 될수 있습니다. 알아야 다 최종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을 뭐 어떻게 여러 개를 준다는 거지? 그러면 VC 0도 알고 있고 VC 1개도 미분 0도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만약에 2개도 미분 방정식이다. 그럼 초기 값을 2개를 알아야 완전히 해를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계략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의 개념과 미분 방정식의 해 모양에 대해서 좀 기계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사례의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미분 방정식만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 3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3부는 2부와 달리 교재를 좀 충실하게 따라갈 텐데 교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들을 쭉 보기 시작하죠. 이제 19.1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수. Order. 미분 방정식의 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D2y, dy, 아, 잠시만요. y가 아니라 y라는 게 x에 대해서 미분되고 있죠.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 y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이건 시간에 대한 미지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미지함수 y를 얘기하는 겁니다. dy, x.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이 x가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이걸 일부러 따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 equal 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2계도 내지 2차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방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A였고요. B번은 보면은 dx dt 얘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 x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x가 미지수 내지 함수의 입력 변수가 됐다가 또 함수로도 이렇게 기호가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지금 x의 의미가 뭔지 매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얘 equal xt의 5승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지금 식을 줬는데 얘는 5차 미분 방정식일까요? 아닙니다. 미분 방정식이 몇 개도 몇차 미분 방정식이다. 보통 몇 개도 개도라는 말을 nth order, second order 이렇게 쓰는데 5개도 미분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5개도 미분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5개도 미분 방정식이 되려면은 미분을 다섯 번한한 항이 있어야 그러면 얘는 5개도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5차 그냥 다차 함수가 붙은 거지. 미분은 1차 1계도까지밖에 미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계도 미분 방정식이고 그 안에 t와 x에 대한 고차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그냥 고차항인 거죠. 미분항이 아니라 그냥 고차항, 그 지수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교재 그냥 계속 따라가서 19.2.2절에 리니어리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선형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선형성이라는 거. 자, 선형성 개념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상황으로서. 혹시나 아직도 선형성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아마 여러 가지 혹시 과목들에서 개념이 정의가 됐을지 모르겠고, 우리 과목에서는 분명히 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입력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준이 대입을 해가지고 도출이 된 함수가 있을 때, 함수 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그래서 두 개의 함수 입력을 대입해서 도출한 함수 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함수 값들의 합이나 입력 값들의 합을 함수에 대입한 거나 같은
요런 성질 플러스 이게 1번 성질 가산성이라는 거고 에디티비티 2번 성질 동차성 해서 f x equal y라고 할때이 y의 어떤 알파라는 상수를 곱한 거랑 입력의 상수를 곱해서 함수에 대입한 거랑 같을 때 이거 두 개의 성질을 모두 만족시켜서 f 알파 x1 플러스 베타 x2 equal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으면은 이게 된다는 거 equal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얘긴데 이게 되는 요거를 만족시키면은 선형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선형 함수라고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리니어 펑션. 이게 함수 내지 어떤 연산의 선형, 연산자의 선형성 이걸 얘기하는 건데 미분방 정식도 이게 어떤 선형성이 선형 미분방 정식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잘좀 따져봐야 될 때가 생겨요. 선형 미방이냐 아니냐 요거를 얘기하는데 미분방 정식의 어떤 선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분항과 관련돼서만 선형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직접 보면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예제 19.2로 가면요. A번에 sin x dy dx 자, 뭐 아무튼 이 예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형 미분방 정식과 관련돼서 선형성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y가 미지 함수죠. 뭐에 대한 함수예요? 입력 변수가 x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y 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y x equal x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 미분방 정식은 선형 미분방 정식이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 한다면은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y, x와 관련된 항들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y, x 항들은 지금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항이 있는데 미분은 선형 연산이에요? 아니에요. 연산은 선형? 미분 연산 그대로는 선형일까요? 그러니까 f라는 게 함수가 아까 봤던 선형성 살펴봤을 때 말씀드린 그 f가 아니라 ddx라고 치면 그러면은 y1 함수를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y2 함수를 미분한 거랑 얘네 둘 각각을 더해서 도출되는 거랑 예를 들어 y1 equal sin x라고 치고 y2 equal ex라고 치면 sin x 더하기 sin x를 미분한 거는 cos x. 그다음에 ex를 미분한 거는 ex.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각각을 미분한 게 이렇게 되는데 sin x 그러니까 즉 y1 플러스 y2 ex를 이걸 통째로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잖아요. 이걸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 이유가 애초에 미분 연산이 선형적이기 때문에 선형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 연산은 당연히 선형적인 연산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워가지고 그걸 한참 쓰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분 연산은 선형적인 건데 여기서 지금 들어있는 미분항은 미분까지만 있으니까 선형적인 연산에 대한 항만 있으니까 오케이 y와 관련된 항들은 모두 선형적인 항들만 있네. y항에다가 근데 x와 관련된 항이 개수로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곱해져 있는 x와 관련된 항이 비선형, sin은 비선형, 선형 어떤 함수가 아니잖아요. x에 대한 비선형 함수가 y에 대한 선형 항에 곱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선형 미방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분방 정식이 선형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질 때에는 그 미지 함수와 관련된 항들만이 각각 선형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얘는
선형성의 y와 관련돼서는 y 적어도 y의 그 측면에서는 선형성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선형 2번 맞아요. 아이고, 잠시. 네.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형 미방이 아닌 거를 예를 한번 들면서 봐야 되겠죠? B까지도 B도 선형입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X에 대한 함수로서 선형 미방인 거고. 그 다음에 C번을 보죠. D2y, dy, 아이고, 죄송해요. dy 아니야. dx. 혹시나 또 x라는 단일 변수 입력에 대한 함수 y인 거죠. 플러스 이제 y 제곱. 자, 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이 y 미지 함수에 대한 항인데 그걸 제곱시키고 있죠? 제곱하면 벌써 모양이 선형이 아니잖아요. 얘는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미방,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냐 아니냐 요거 따질 때 우리가 그 구하고자 하는 미지 함수 해의 관련 항들이 미분적이냐 아니냐, 선형적이냐 아니냐, 죄송합니다. 선형적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도 D도 비선형 미방입니다. 비선형. 왜냐면은 sin y라는 그러니까 미지 함수 해와 관련된 비선형 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 미방인 겁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다 우리 선형 미방만 볼 것이에요. 비선형 미방은 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선형 미방만 볼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19.2.3절에 미분 방정식의 해, 이런 걸 나올 텐, 이런 걸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지, 아니면 도출이 되는지, 도출이라는 말이 제일 맞겠네요. 도출이 되는지 걔를 보도록 합시다. 예제 19.3 보시면은 dy dx equal y.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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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푸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해가 맞는지, 어떤 특정한 함수가 해가 맞는지, y는 2x가 해가 맞는지 검증만 하자 이거죠. 플러그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여기에다가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도 집어넣고 하면은 2의 x에 dx equal 미분하면 그냥 2x죠. 근데 이거 equal y는 2의 x 맞느냐? 오케이, 잘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해가 맞습니다. 해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뭐 이항을 하고 적분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해를 직접 구한 건 아니지만 미분 방정식을 생각할 때 얘가 해가 맞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방정식 사실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숫자 대입해서 이게 해가 맞는지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뭐 시험 문제 같은 거잘 풀이법 생각 안날때 마구마구 막 숫자 대입해 가면서 답을 찍어낸 적도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미분 방정식도 일단 시작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머릿속에 스며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예제 19.4번. 자,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요. 똑같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dy dx equal y 이 똑같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y equal c 2의 x가 얘도 해가 되는지 보라 이거죠. 해 맞느냐? 계산해 볼까요? dy dx는 c 2의 x 똑같죠? 2x 얘만 미분하면 되는데 뭐얘 곱해지던 상수 개수는 미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얘 equal y, c, e, x, 오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e, x만 해가 아니라 c, e, x 역시 해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적분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어떤 생기는 적분 상수와 연관되는
그런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 값을 구체적으로 구해주기 위해서는 주어진 미분방 정식에서 뭔가 초기값 내지 경계값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지수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지수까지 풀어낸 해를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특정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풀어내기 전, 풀어내기, 그냥 미지수 상태, 풀어내기 전 미지수 상태의 해라고 그러면은 일반 해, General Solution. 이렇게 부른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갈까요? 예제 보면서 이제 중요한 개념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제 19.5번 보시면은 이게도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d2y dx2 plus y equal 0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y에 대해 이게도 미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도 미분 방정식인 거죠. 자, 얘에 대해서 general solution 일반해가 y a cosine x 플러스 b sin x가 맞는지를 찾아라. 근데 이때 대문자 a와 b는 임의의 상수. 이렇게 equal 임의의 상수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보통 수학에서 등호를 쓰면은 뭐랑 같다 이런 거잖아요. 상수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A와 B는 실수다. 실수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아,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반해임을 보여라. 이게 문제가 되는 셈인 거죠. 대입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자,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y의 이계도 미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계도 미분을 구하기 전에는 일단 이 일계도 미분부터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dy dx는 a cosine x 미분하면 a sin x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b cosine x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얘를 한번 더 미분하면 d2y dx2 이렇게 한번 더 미분하면은 sin x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a cosine x 플러스가 아니죠. cosine x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b sine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를 두번 미분하는 동안에 cosine이 sine이 됐다가 다시 cosine이 되지만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튀어나왔고 b sin x도 마찬가지예요. sin x 두번 미분하니까 자기 자신이 됐지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플러스 이제 여기다가 y를 더해주면은 y가 아까 얘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equal 0이죠? 0 찾았네요? 오케이. 얘는 일반해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요 일반해는 요 식의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았는데 여기 밑에 A번 x equal 0일 때 y equal 0이다 라고 썼죠. 즉 y x equal 0즉 y 0 equal 0 이렇게 놓은 거죠. 요게 그러니까 경계 조건입니다. 경계 조건. 자, 이게 조건 경계 조건 A고요. 조건을 두 개를 줘야 되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경계 조건 B 이렇게 두 번째 경계 조건을 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y 2분의 3파이 equal 1 이렇게 두 번째 경계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개의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a 코사인 0, 즉 1이죠.
플러스 b 코사인 b 사인 0. 사인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b 곱하기 0. 해서 a는 그대로 나오죠. 근데 그 a가 뭐예요? 0이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a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그냥 요 항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조건 y 2분의 3파이는 역시나 뭐 일단 a가 0이라는 거를 모른다고 치고 일단 써보죠. 그러면은 a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뭐예요? 0이죠. 플러스 b 사인 2분의 3파이는 뭐예요? 2분의 3파이면 쭉 여기잖아요, 그죠? 요 각도로 사인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퀄 뭐라고요? 1이죠.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걸 다 대입을 하면은 a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요 일반에다가 a에다가는 0 대입하고 b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이 일반애가 이제 일반애가 아니라 미지수들이 다 확정이 된 특정의 y equal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애에서 특정애로 올때 경계 조건 내지 초기 조건 초기값 그 경계값 초기값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결국 조건이 돼서 미지수를 계산해내죠. 그래서 경계 조건, 초기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6번 예제 간단하게 볼까요? 봅시다. 똑같은데 이제 경계 조건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y는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 요건데 똑같이 x, y0은 0이래요.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a가 0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x가 0일 때 dy/dx가 2, 그러니까 x 0인 데서의 미분이 equal 5다 이런 얘기죠. dy/dx는 아까 뭐였어요? minus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였죠.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sin x에는 0 대입해봤자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코사인에다 0 대입하면 얘가 1이니까 b만 남는데 그게 b가 0, 아니 0이요. 5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5입니다. 그럼 그 경우에 특정에는 y equal 5 sin x, b가 5니까 a는 0이라는 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뭐 미분 이 시점에서의 그 미분 그러니까 경계값으로 함수의 그냥 값뿐만 아니라 함수의 미분 계수까지도 같이 준 그런 식으로 경계 조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분 방정식의 해 개념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예제들도 다 봤는데 미분 방정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어야 할지 그 계략적인 좀 그림이 점점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기 시작하죠. 미분 방정식의 해그 개념과 해의 형태. 다음 그 챕터가 워낙 좀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칠게요. 19장 3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풀이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배웠죠. 가장 간단한 풀이법, 변수 분리법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Separation of variables라고 하는데요. Separation of variables. 자, 얘는 아주 쉬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은 적용이 안 돼요. 아주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변수가 분리가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거
dy/dx equal fx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도함수가 x에 대한 함수만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y만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적분을 해요. 그러면 integral dy dx equal integral f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놓고 요 x를 이제 이항을 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integral dy equal integral fx dx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y equal 뭔가 fx plus c 이런 느낌으로 풀어내는 요게 변수 분리법입니다. 그럼 이 변수 분리법이라는 게 뭐냐? y와 관련된 변수들은 모두 좌변에 있고 x와 관련된 애들은 모두 우변에 있고 x와 관련된 게 좌변에 있는 건 남은 그 유일한 건 뭐냐? dx 딱 하나 있는 요 경우. 그래서 dx를 이런 식으로 이항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항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풀이법이 변수 분리법입니다. y 변수들과 x 변수들이 쫙 좌변 우변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은 못 풀어요. 변수 분리법으로 못풀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면 변수 분리법으로 풀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분리법을 쓸수 있는지를 근데 모든 미분방 정식을 접하면은 한번 일단 봐야 되죠. 얘 변수 분리 되려나? 하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제 19.7번 체크해 볼까요? dy dx equal 3 cosine ex. 자, 우변에는 x에 대한 항만 있고 좌변에는 딱 말씀드린 대로 y에 대한 dx만 있는 그런 항이 있죠? 변수 분리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테그랄만 취해 주면 되죠? 인테그랄 취하고 여기 요 dx를 쫙 이항을 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 적분을 하면 y equal 3 그다음에 sin ex 2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아주 쉽게 풀수 있어요. 자, 변수가 분리가 돼 있으면 적분만 하면 되는데 변수가 분리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변수를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변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 교재에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상황을 이렇게 놓고 봐요. dy, dx. 좌변은 일단 dy, dx만 하나만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변이 이제 fx랑 gy 이런 식으로 x와 y가 뒤엉켜 있어요. 우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 y와 관련된 항들을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dy, dx 앞에 이제 gy라는 게 붙어 있어요. gy분의 1. 얘가 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equal, 우변은 fx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양변의 인테그랄을 취하고 dx를 이항을 시켜주면은, 이항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얘는 ln gy. 이렇게 적분이 되겠죠? equal, 그 다음에 대문자 fx. 그 다음에 양쪽에 적분을 했으니까 사실 양쪽에 적분 상수가 붙을 텐데 이쪽에 cy라고 치고 이쪽에 cx라는 적분 상수들이 붙었다 칩시다. 이 cy를 이항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얘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이항을 시켜버릴 수 있죠. 근데 어차피 cx, cy 얘네 둘다 지금도 여전히 미지수인데 미지수 적분 상수인데 그냥 하나 다 합해가지고는 그냥 큰 c라고만 한쪽에만 적분 상수가 c 하나만 남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날려버리고 그냥 더하기 c 위에만 남겨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직접 한번 보죠. 예제 19.8 dy dx equal 2의 마이너스 x. 자, 이게 x에 대한 함수고 그다음에 y분의 1이라는 아주 공교롭게도 편리한 함수가 붙어 있네요. y분의 1을 이항을 시키면 y dy dx equal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를 양변에 인테그랄을 취해주면은 그리고 dx를 이항을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2분의 y제곱 equal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그러면 y equal 2 곱하기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2c는 여전히 c가 미지수니까 2c든 3c든 그냥 뭐 여전히 새로운 c'이라고 써줘도 되죠. c'이라고 썼는데 아 굳이 뭐 2c랑 구별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뭐 계속 미지수다 해가지고는 그냥 그 기호를 그냥 우리가 좀 중복해 가지고 마음대로 기호의 정의를 좀 바꾼 셈이지만 큰 상관 없습니다. 미지 상수 c 계속 일반적인 상태로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트를 취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루트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될 거고요. 아, 우리 교재에서는 c라고 안 쓰고 d라고 써놨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 c를 이제 c 프라임 대신에 d라고 바꿔서 표현했는데 큰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미지수예요. 적분상수에 해당하는 어떤 미지수.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제 19.9 dy dx equal 3x 제곱 2의 마이너스 y.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y를 이항하면 2의 마이너스 y분의 1이죠? dy dx. 근데 2의 마이너스 y분의 1은 뭐예요? 2의 y분의, 아, 2의 그냥 y입니다. 그 다음에 dy dx equal 3x 제곱. 인테그랄 또 취해주면 2의 y 인테그랄 취해주고, 그 다음에 dx 이항을 시켜주면은 2의 y를 적분하면 그냥 2의 y죠. 3x제곱을 적분하면은 x3승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최종적인 적분상수 붙여주고, 여기서 y만 우리 구해내야 되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ln 자연 로그. 자연 로그를 쓸때 제가 ln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로그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로그라고 취하면 여러분 이제 상용 로그, 그 밑이 10인 게 아니라 밑이 자연상수 2인 걸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양변에 여기에다가 ln을 써줘야 되죠. equal ln x3승 플러스 c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뭐몇 가지 더 예제들이 있는데 다 풀어도 볼까요? 19.10 dx dt. 여기서 기호를 바꿨네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 x인 거예요. t 플러스 1, 아, t제곱 플러스 1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좌변에 이제 이 x항을 다 가져와서 x제곱 플러스 1 이걸 이항을 했더니 그대로 그냥 분자로 들어와 버리죠. dx dt equal t제곱 플러스 1이고, 양변에 인테그랄 취하고 여기 t를 dt를 샥 이항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미분을 이제 적분을 하면 3분의 1 x3승 플러스 x equal 3분의 1 t3승 플러스 t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까 뭔가 인수분해해야 되고 골치가 아파지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두고 마는 거죠. 여기서 이걸 뭐 x에 대해서 풀어내려고 막 x 이퀄 뭐다 이렇게 막 풀면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뭐 결국은 뭐 이걸 이 3차항을 뭔가 인수분해를 해서 t에 대한 항으로 간단하게 좀더 표현을, t에 대한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쓸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예제 19.1번 볼까요? 이제 아 19.11번. 이제 2계도 항이 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2계도 미분 방정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분항은 여전히 이거 1계도 항밖에 없어서 y제곱 나누기 x제곱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1. 자, 얘는 엄밀하게 봤을 때는 변수 분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y와 관련된 항들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려고 할때 y제곱을 통째로 이항을 시키면은 여기에 y분의 1이 하나 남을 거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을 좀 해결을 하려면은 변수 분리가 되게끔 만들어 보려면은 치환을 하는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x분의 y equal z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 그러면 얘가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어떤 하나의 변수에 대한 항들만 남으니까 좀 더 문제가 쉬워지는데 그럼 그 경우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면 도출을 하냐면은 음함수 미분법을 가지고 요거를 y equal xz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러면 자, xz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z 플러스 x dz d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쭉 플러그인을 좌표가 올라갔네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식을 다시 쓸 수 있는 게 z 플러스 x dz dx equal z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z 이거 z 항들이 상쇄가 돼버리고 그러면 x dz dx equal z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습니다. 제가 z를 읽을 때 z라고 읽기도 하고 z라고 읽기도 하는데 z가 그게 영국식 발음이 z고 미국식 발음이 z죠.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변수 분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변에 z에 대한 함수만 있고 좌변에는 x에 대한 함수만 있는데 사실은 또 이 항을 다시 한번 시켜줘야 되죠. z에 대한 애들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 x에 대한 애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서 z제곱 플러스 1 분의 1 dz dx equal x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테그랄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dx 이 양을 시켜서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그 z 플러스 1분의 z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요거를 적분할 때 요건 좀 어려운 항인데 우리 교재 풀이법을 보면 얘를 적분하면은 equal tangent의 역함수 arctangent z가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오는지는 요거 그 삼각함수 치환해 가지고 푸는 뭐 그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아니면 적분표 같은 거 찾아보셔가지고 적분을 해낼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적분 있잖아요. 어려운 적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분은 기본적으로 다 계산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적분은. 그래서 우리 뭐 시험을 보거나 하면은 제가 꼭 그 학생들한테 적분은 미분방정식 풀 때 적분 많이 하게 되는데 적분과 관련해서 풀기 어려운 적분까지 여러분이 다 계산을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 적분표를 보고 참고하면 되거든요. 우리 교재 보면은 적분표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적분 계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 제가 적분표를 참조했다고 치고 z 플러스 1분의 1 항을 적분을 하면 아크탄젠트 z가 나온다는 걸 안다고 치고 그다음에 얘는 우변은 ln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플러스 적분 상수 c를 써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z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이게 바로 역함수니까 바로 써주기가 좋죠. 탄젠트 ln x 플러스 c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ln x라는 함수에서 x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ln x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만 ln x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x의 절대값을 취해줘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x가 0보다 작은 값이 대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아크탄젠트 z equal ln x ln x의 절대값 플러스 c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절대값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러면 거의 다 푼 것 같죠? 아니에요. 다 풀려면은 다시 위를 보면은 애초에 미분방정식 y에 대한 미분방정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y equal 뭐다 이걸로 돌아와야 되죠. 여기서 보면은 y equal zx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최종 해로 돌아오려면은 y equal zx이기 때문에 x tangent ln x plus c 이렇게 쓰여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C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거를 좀더 표기를 좀더 예쁘게 해주려면은 이 플러스 C라는 상수를 이걸 equal ln D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ln X 플러스 ln D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AB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잖아요. 로그 함수의 그 법칙을 써서. 그래서 C 대신에 어떤 다른 숫자 D에 로그를 취한 그런 상수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다시 이 부분을 정리를 좀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X 탄젠트 ln D 절대값 X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게 되는 좀더 표기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를 이렇게 꺼내서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D도 역시 양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dx 전체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표기를 하는 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최종 해가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근데 일반해요, 특정해요? d라는 미지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일반해 상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또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제를 다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아까 봤던 RC 회로랑 비슷하게 RL 회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19장 3절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